굿모닝, 반갑습니다. 여러분 단분 남부를 드로이어 커피타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매일 아침 드로이어 커피타임 통해서 만난 지 벌써 한 달 되네요. 그동안 좋으셨습니까? 저는 무척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아침에 드로이어 커피타임 하는지. 따뜻한 커피 나누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데 여러분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에 6번 동안 6번이나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딱 한 포인트씩 배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6번 한 포인트씩 배우다 보면 1년 되면 역 적어도 한 300가지 놀라운 진리를 짧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배우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그 숙제 하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남짓 때는 드로이어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보시고 한 20분 정도 여러분 숙제를 하시게 되면 하루에 30분 정도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루에 1440분이 있는데 그 중에 3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 1년 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만 배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마음껏 많은 분들에게 전도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나눠주시고 우리 모두 같이 성장하는 그런 드로이어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누게 하실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미리 전제함을 시작할게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올바른 삶을 놀랍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6일에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려움이나 문제도 없었고 당연히 질병이나 사망도 없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모든 피조물 즉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행복과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려면 뚜렷한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어주셔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토록 세 가지 단계가 충족되었음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셔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이나 지식이나 욕망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도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꼭 짚고 넘어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포인트 메시지, 원포인트. 천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은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천지 만물의 소유권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양도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까지도 양도하신 것처럼 착각하며 그러다 보니까 내 것 마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용하고 통치하며 누리려고 하는데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특권과 혜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적 특권을 통해서 받은 조건적 사용권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조건적 특권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혜택과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조건적 사용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소유권인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사용권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 그런데 이 둘 다 조건적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만이 아니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자면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정립한 해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나르지만 이것은 조건적 특권과 조건적 사용권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천지 만물의 소유권이나 통치권을 사람에게 양도하신 적이 없어요. 천지 만물의 소유권과 통치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조건적 특권과 조건적 사용권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이것이 바로 수직적 관계예요. 하나님 위에 계시고 아래에 있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런 수직적 관계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조건적 특권과 조건적 사용권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수직적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그러면 수직적 관계가 깨진 이 모습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알아야지 고칠 텐데 어떤 건가요? 궁금하시죠? 네. 내일 나눌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적용할 텐데 여러분 먼저 한 주 숙제를 드릴게요. 한 주 숙제는 오늘 편이 너무 중요하니까 적어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시청하시고 조건적 특권과 조건적 사용권의 개념을 복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고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와 수직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10번, 20번, 100번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저 잠시 기도 따라주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찔러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만일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깨져 있다면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드로의 커피타임에서 나눈 것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하는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보내주시면 이번 주 목요일 좋아요 생방송 이어서 나눌게요. 여러분 네, 좋아요. 하루에 30분만 투자해 주세요. 네, 함께 여러분과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 드로의 커피타임은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의 커피타임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